지금의 티파니가 있기까지 가장 좀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저에게는 손시대 멤버들인 것 같아요. 시간들을 지금 와서 보면 더더욱 소중하고 더더욱 배울 게 많고 지금도 가장 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과 공간이기 때문에 네, 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저희 멤버들, 돌아가면서 저희 멤버들인 것 같아요. 소녀시대가 지금 데뷔한 지 17년이에요. 네. 지금껏 이렇게 쭉 돌이켜봤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가장 달라진 점은 저희 모두가 이제 30대라는 거야.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더 성숙된 프로답기도 하고 사람답기도 한 이 지금이 너무 소중하고 반대로 네. 가장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서로에 대한 응원하는 마음, 네, 서로에 대한 진심. 근데 그거 그렇게 17년 동안 한결같이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완전체로 활동하실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? 저희는 언제나 좋은 스테이지와 시기가 있다면 명분이 있어야 하나요? 저희 항상 그걸 조금 따지게 되더라고요. 저희도 모르게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만큼 책임감 갖고 좋은 메시지와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제는 그 기회와 메시지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저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